라이벌 특집 전편. 경기 시간은 3분이고 상대방을 크래싱하더라도 코스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야지 이기는 거야. 다들 알겠지? 3분이 지나면요? 우승부로 끝나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10초 안에 다 끝내줄 테니까. 끝내는 건 나야. 자, 그럼 시작해. 레디? 파이팅! 고! 스톱봇! 조금만 버텨! 좋았어! 다음 코너에서도 그렇게 버텨! 아슬아슬해서 못 봐주겠구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크래시 당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이건 스톤본이라고 하는 초이카란다. 어? 스톤본이요?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우와! 엄청나게 빠르고 강할 것 같은 이름이에요. 맞아, 제대로 봤어. 무지막지하게 빠른 놈이지. 빨라도 너무 빨라서 아무도 조종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대로 판매가 중지된 거야.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데요? 신인은 진심으로 초이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왠지 얘도 소중하게 생각해줄 것 같고, 그래서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어? 그게 정말이에요? 이건 설마... 뭐였지? 갑자기 바람이 어디서... 아무래도 이 녀석, 네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바람! 그거야! 그래, 바람을 이용하는 거야!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발 늦었단 말이지. 가서 날려버려라! 블랙 하울링! 넌 이제 끝이다. 스톰본! 태풍을 일으켜라! 뭐야? 바람이 어디에서? 안 돼! 나의 블랙 하울링이! 자, 지금이야! 스톰본! 한방 치고 멋지게 날려버려! 승부가 난 것 같네. 신아, 너의 승리다. 신아, 정말 잘했어. 처음인데 진짜 대단하다. 이겼다! 이겼다! 난 인정 못해. 이 레이스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절대 아니야. 네 녀석의 초이카가 운 좋게 바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겼던 거라고! 운이 좋든 바람이 돕든 어쨌든 이긴 거잖아. 약속한 대로 도윤이 초이카, 어서 돌려줘. 으코야, 네가 하는 건 요즘 어떠냐? 어? 잠깐만,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초이카요. 대회 나가서 상장이랑 트로피도 받았다고 했었지?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떠니? 그래야 형들이랑 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저는 안 돼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하긴 네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지. 근데 너 말이야, 너보다 어린 녀석한테 졌다면서.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인터넷 방송 보다가 알았지 뭐. 아, 그 방송 나도 봤어. 베리가 하는 채널 말이지? 아,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며? 진짜?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어. 너 쳐놓고 이겼다면서. 아, 그랬지. 너 진짜 대단하더라. 난 베리 방송 보고 알았어. 베리 방송? 그 방송에 꽤 유명한 초이카 선수 두 명이 나왔는데. 오금성이랑 테리왕.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그게 누군데? 아니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초이카를 시작한 게 바로 어제부터잖아. 얘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나 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쨌는데? 야 자신, 네가 그 차누크를 이겼다면서? 기뻐하는 것도 지금뿐일 거다. 내 발 밑에 무릎 꿇게 해주겠어. 각오하라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랬어? 차누크랑 막상막하로 엄청 센 녀석들이야. 어? 걱정 마. 누구든지 덤비라 그래. 나랑 스톰보니 다 물리칠 테니까. 자, 끝내버려 골드! 진짜로 세다. 내가 졌어. 정말 멋진 경기였어, 골디언. 야, 자신, 우리 대신에 복수 좀 해줘. 하준이, 너도 졌어? 어, 손도 못 써보고 졌어. 10초 만에 코스아웃 당했어. 10초 만에 코스아웃? 네가 자신이냐? 그런데 왜? 그 무시무시한 차누크를 이겼다고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궁금했는데 별거 아니네. 사람 앞에 놓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미안 미안. 내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 야! 그거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야?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너랑 말싸움하려고 이런 허접한 가게에 온 거 아니니까. 난 너랑 승부를 내기 위해서 왔다. 허접한 가게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네. 그건 그렇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넌 대체 누구야? 내가 바로 급빛의 개공자 오금성님이시다. 오금성?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어? 베리방송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바이터라고. 아, 이거 재밌겠는데? 좋았어, 붙어보자. 자, 그럼 시작해볼까? 네. 골디언은 강력한 힘까지 갖춘 녀석이야. 스피드밖에 모르는 네 초이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스톱온! 거의 다 돌았어. 조금만 더 버텨. 아, 여긴 또 길이 왜 이래. 스톱온! 중심을 잡아! 골디언은 타이어가 굵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지. 잘하고 있어, 골디언! 좀 더 앞서 나가! 골디언, 속도를 내! 뭐야? 그렇지! 큰일 날 뻔했다! 치, 확 뒤집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스톱온, 힘내! 골디언, 빨리, 빨리! 오금성, 나만 쏙 빼고 너무하잖아. 어? 나랑도 놀아줘야겠어. 테리왕! 자, 간다! 야! 비켜! 어. 골디언 나오는데 막지 말라고! 아, 너나 비켜! 어. 스톰보니 먼저야! 넘버원은 레니어스라니까? 아, 스톰본! 골디언!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왜 끼어들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내 스톰본이 이기고 있었거든? 아니야, 내 골디언이었어! 지금 이 승부는 무승부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야, 자신! 무승부로 끝나는 건 찜찜하니까 한 판 더 하는 게 어때? 좋아,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겠지.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서 레이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곤란해. 집에 갈 시간이라서. 늦으면 엄마한테 혼나거든. 그래, 좋아. 그럼 언제 할지 네가 정해서 연락해. 응, 그렇게 할게. 잠깐만. 응? 그 승부 나도 끼워줄 거지? 당연하지. 셋 중에 누가 넘버원인지 결판을 내보자. 날 잊으면 안 되지. 어? 어? 저는 코. 넘버원은 바로 나라고.
글쎄다. 해보면 알겠지. 좋았어! 다 같이 붙어보자! 초코를 이겼다는 애가 바로 너구나? 네, 그렇기는 한데요. 운이 좋아서 이긴 주제에 신나가지고 이번엔 절대 어림없어! 오늘만 기다려왔어. 잘 싸워보자고. 오늘아 고생들했어. 근데요 아까부터 왜 자꾸 절 찍는 거예요? 오늘 금성이랑 너랑 레이스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방송에서 중계하려고 일단 테스트해보는 거야. 왜? 방송이요? 너도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초이카 전문 채널인 베리의 바이트 초이카에서 중계할 거라고? 자, 그럼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내 생각엔 신의를 중심으로 해서 토너먼트전을 펼치면 어떨까 싶은데. 나를요? 날 중심으로 어떻게... 일단 금성이랑 레이스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코스에서 둘이 먼저 대결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 대결에서 네가 이기면 다음에는 테리랑 레이스를 하고, 근데 또 테리를 이겼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흑호랑 대결을 해서 우승을 가리는 거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실력도 감상해 볼 수 있고. 근데 중간에 지면 나랑 붙어보지도 못하고 그걸로 끝나게 생겼구만. 그럼 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인 바이터 최신 선수가 오금성 선수에게 도전합니다. 레디! 레디! 파이트! 고! 좋았어! 첫 번째 직선 코스는 우리 거지! 그렇게는 안 될걸? 왜 안 되는데? 스피드 타입인 네 초이크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지난번이랑 세팅을 좀 다르게 했거든. 오금성 선수의 골디온 정말 빠릅니다! 밸런스 타입인데도 스피드 타입인 스톱본한테 절대 지지 않는데요? 지금 이 소리, 모터를 바꿨나 보지? 모터를 바꿔? 역시 대리왕이야. 모터를 레클리스 180으로 바꿨거든. 힘이 더 좋아졌지. 그래서 출발에서도 밀리지 않는 거라고. 이럴 수가. 직선에서 간격을 벌려놓지 않으면 불리한데. 드디어 밸런스 타입한테 유리한 장애물 코스. 골디온, 타이어가 굵은 플라워링의 힘으로 점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스톱본 버텨야 돼! 골디온, 오르막길에서 속도가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볍고 빠른 속도를 이용해 바짝 쫓아가는 스톱본! 모터를 바꿔서 차체가 무거워졌군.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심한 곳에선 반대로 불리하겠는데. 그렇구나! 속도를 더 내자! 지금이라면 앞질일 수 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고. 뭐라고? 스톱본! 스톱본! 여기서 코스아웃 되는 건가요? 아직은 안 돼! 스톱본! 어서 바람을 잡아! 아니, 버텨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로 바람을 받고 자세를 제어! 멋지게 코스 위로 돌아왔습니다! 울퉁불퉁한 커브길을 내려오는 초이카들! 연못 앞에 있는 직선 코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좋았어! 그럼 마지막 직선 코스에 모든 걸 다 걸어보자! 소용없다니까! 밖으로 나가 떨어져도 난 모른다! 지금이야! 어서 속도를 줄여! 뭐야?
이어서 1승을 기록한 최신 선수와 태료양 선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거 너무 핑크핑크한 거 아니야? 핑크핑크한 게 왜 불만 있어? 아니,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초이카가 너무 핑크색이라. 핑크색을 좋아하나 봐? 핑크색은 내 분신이거든. 내가 레이스를 하는 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핑크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야. 핑크색 전도사가 되어 핑크를 위해 사는 거지. 난 이 레니어스와 함께 세상의 중심에서 핑크를 외칠 거야. 레디! 파이팅! 고! 코스 설정은 전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 코스! 스피드 타입의 스톤본과 기타 드럼 가벼운 레니어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칩니다! 자, 오르막길을 향해 달리고 있는 스톤본! 잘 봐. 레니어스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지금부터니까. 뭐? 아, 뭐야? 아, 진짜 빠르다! 자석처럼 땅에 딱 달라붙은 것 같아. 어, 제대로 봤어. 이게 바로 레니어스의 스킬이지. 덕트에 들어오는 바람을 응축시켜서 리어 스포일러에 흘려보낸 다음 강력한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것. 그런 기술도 있었다니. 그럼 레니어스도 바람을 잡는 거야? 정말 멋지다. 땅에 딱 달라붙은 거미처럼 뛰어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레니어스. 스톤번을 크게 앞지릅니다. 그렇지만 바람을 잡는 거라면 나도 지지 않는단 말이지. 하지만 어? 내 핑크빛 기류를 따라올 순 없을걸? 스톤본을 떼어낸 레니어스! 마지막 헤어핀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레니어스와 스톤본! 자, 너의 그 바람 가져가지 마! 뭐야? 이럴 수가. 아주 잘했어. 정말 멋집니다. 스치는 순간에 레니어스의 다운포스가 만들어낸 바람을 스톤본이 자신의 다운포스로 이용했습니다. 태풍을 일으켜라 스톤본. 자, 마지막 힘을 보여주는 거야 레니어스. 배터리도 보강을 했나 보죠. 두 초이카 모두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라! 고링! 잠시만요. 거의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는? 최신 선수의 승리! 간발의 채로 스톤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레이스! 초이카 슬레이어 초누코 선수와 윈드마스터 최신 선수의 대결입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걸? 당한 만큼 갚아줄 테니까.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이긴 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과연 그럴까? 그게 운인지 실력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지. 와우! 이 뜨거운 열기! 시작 전부터 불꽃이 팍팍 튀고 있습니다. 어쩐지 무지무지 재밌는 레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서 어쩌죠?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어? 와! 해 떨어지고 있잖아! 나 망했다! 엄마한테 뭐... 혼나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돼. 아쉽지만 레이스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언제 할지는 상의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오케이? 좋아. 난 언제든지 상관없어. 저도 언제든 좋아요. 자, 마지막 경기는 바로 오픈 레이스. 저희 스튜디오 옥상에 아주아주 특별한 서킷을 마련했답니다. 레디! 파이팅! 고!
드디어 마지막 레이스가 시작되었군. 이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이 대결의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이다! 바람을 타는 거야! 스톰버! 좋아! 잘했어! 스톰버! 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가! 네 뜻대로는 안 될 거다. 비장의 무기란 게 뭔지 보여주지. 뭐? 받아라! 비스트 대쉬! 저것도 뭐야? 자, 날려버려! 블랙 하울렛! 스톰범! 거린! 초르크 선수, 멋진 승리입니다! 아깝다. 스킬에 당하다니. 설마 너 같은 녀석한테 그 기술을 쓰게 될 줄이야. 생각보다 멋진 레이스였어. 제법 잘하는데, 윈드마스터. 정말 굉장해! 완전 감동이야! 어? 너랑 같이 레이스를 한 덕분에 초이카 레이스의 매력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이겼더라면 몰랐을 거야. 날 이겨줘서 정말로 고마워. 뭐라는 거야? 그래,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나 천우코는 국내 챔피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초이카 코리아 그랑프리에 참가할 것이다! 초이카 코리아 그랑프리? 국내에서 가장 큰 공식 대회죠? 6개월 동안 여러 종목의 레이스가 여기저기서 열리는데 우승을 해서 상위권에 들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은 바이터가 국내 챔피언이 되는 거랍니다. 방금 오금성 선수가 초이카 그랑프리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리왕 선수도요! 혹시라도 나랑 또 레이스를 할 마음이 있으면 너도 초이카 그랑프리에 참가하든가. 뭐 또 붙어봤자 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바라던 바야! 나도 그 레이스에 참가하겠어!